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성탄절이 한 주간, 한 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은 죄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날입니다. 인류 역사 최대의 기쁨의 날이요, 기적의 날이요, 축복의 날입니다. 예수님 처음 탄생될 때 내용을 보면 성령께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주님을 공경하는 처녀가 있었음에도 마리아같이 순수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뜻대로 살기를 원한 그같이 준비된 처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탄생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근데 약혼자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 이 사실을 알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로 21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꾸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것이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내용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성탄절로 시작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일찍이 일제시대 때 성령운동을 펼쳤던 이용도 목사님 계십니다. 이용도 목사님 늘 예수에 미치자, 예수처럼 살자,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자나깨나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귀하게 쓰임받고 33살에 그가 이단으로 정죄받고 돌에 맞아서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생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용도 목사의 제자였던 변종호 목사님이 우리 순복음신학교 지금 한세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늘 몸이 아프셨어요. 겨울에도 옷을 몇 겹씩 입고 다니시고 그러셨는데 그때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인생은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로운 거예요. 본인이 늘 사모님에게 병수발을 들게 하면서 힘들게 해서 그렇게 둘이 살면 괴롭다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어쨌든 인생은 혼자 살면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짝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가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돕고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 각자의 임하는 그 모든 문제 어려움을 사람들이 다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깊은 고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말하고 빌리 그레이 목사님은 우주적 고독, 코스믹 론리네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식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이 외롭고 힘든 인생길에 우리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한평생 함께 하십니다. 외로운 인생길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의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 낙심해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냐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로 내려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희와 동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장 13절로 16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절망의 길을 내려갈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의 길을 내려갈 때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 누워서 사람들은 내 곁을 떠나고 혼자 눈물 흘리며 그 질병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외로움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동행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올해 가장 많이 자살한 층이 30대라고 하는데 그들이 삶의 꿈과 희망을 잃어버려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일자리도 없고 자기가 결혼할 대상도 마땅치 않고 또 결혼하려고 해도 같이 살 집도 없고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절대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길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동행하시며 나가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똑같이 굶주려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또 나사렛 죽음 앞에서는 슬퍼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주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망에 처했을 때 그 절망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 누웠을 때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도우심을 우리의 도우심 되시는 주님께 나의 문제 어려움을 아뢰고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샘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미국 베테스다 대학교 학교 인가를 다녀난 후에 일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내일 제가 동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를 쭉 쳐다보시더니 가서 교회 지어라. 그 딱 한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동경을 건너가 보니 물가는 얼마나 높은지
물가는 천정부지로 높이 올라가 있고 또 거기 성도님들은 많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힘들고 지친 그런 삶을 살고 계신데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엄두를 못 낼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까 너는 그냥 기도만 해라. 주님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그래 기도만 해라. 그래서 1년 내내 엎드리기만 하면 주님 저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매 예배 시간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주 앞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어려운데 낙골당도 마련하게 해주시고 또 교회도 짓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불쌍히 보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애쓰고 힘써도 우리 인간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형편과 처절하시고 나를 불쌍히 보실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서 몸이 점점 쇠하여지고 어찌할 바 모를 때 주님이 불쌍히 보시면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육신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질병을 우리를 대신해 짊어져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질병과 가난과 저절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의 짐에서 노예를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마음의 병, 육신의 병에서 노예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가난과 저주 속에서 살던 우리들이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나 풍요로움 속에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간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청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의 명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몸의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또 풍성한 은혜로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주님의 주신 사망에서 영생으로 그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봐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목숨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한평생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모든 형편을 처절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 돼서 한평생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주님을 향한 변찮은 믿음, 그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한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일생 동안 동행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어디에도 우리의 편에 쉴 것이 없습니다. 늘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 마음을 번거롭게 합니다. 지금 경적으로 2023년 한 해가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내년도 걱정을 땡겨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년도 경제가 어렵다는데 큰일 났구나. 여러분 걱정을 땡겨서 하면 평생 걱정만 하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걱정은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사실은 문제는 많죠. 경제가 어렵고 지금 러시아가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물가가 폭등하고 또 미국이 연방정부에서 이자율을 갖다 우리나라보다 더 높여 올려놔갖고 지금 이자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진 상태가 됐으니 우리나라가 지금 또 이자를 올리면 이제 대출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고 이래저래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수출을 하다가 우리나라가 올해 최근 몇십 년 만에 가장 큰 적자를 폭을 갖고 왔는데 엄청난 또 적자가 나고 그러니까 들려오는 모든 소식이 염려할 뿐인 소식이지만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의 평안함이 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지고 나와 주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짐, 가정의 짐, 생활의 짐, 자녀의 짐, 육신의 짐, 질병의 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나를 돌봐주옵소서. 주 앞에 내려올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안 될 때 잘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내내 큰 복을 받는 그 축복을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녀를 두신 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내내 형통하게 되고 잘된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다 잘되게 될 것입니다. 몸이 늘 아팠던 분은 내내 건강한 모습으로 한 해 동안 살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위대한 찬송 작가였던 파니 제인 크로스비 선생님은 1820년에 미국 뉴욕주에 있는 푼남 카운티에 있는 조그만 마을 브루스트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는데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1800년대 태어나신 분이 95세를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1915년까지 95세를 살면서 찬송가를 무려 9,000편을 지었습니다. 9,000편. 여러분 이 파니 제인 크로스비 선생님의 이야기를 늘 살펴볼 때마다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찬송가를 9,000편을 지었는데 우리 찬송가에 23곡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이가 길게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이 모든 찬송을 주옥 같은 찬송을 우리 번외적인 크로스 선생님이 지셨는데, 이 모든 찬송이 그 선생님의 고난 가운데 나온 감사 찬송입니다. 앞을 못 보는 분이 그 고난 중에 이런 아름다운 은혜 찬송들을 지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태어나서 6주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감기로 눈이 충혈되었는데, 기록을 보면 의사면허도 없는 사람이 눈병이 난 것이라 그래서 가지고 겨자를 갈아서 뜨겁게 해서 눈에다 발라주라고. 그래서 그 민간 여보를 가르치니까 가정부가 겨자를 갈아갖고 눈에 발라주니까 그걸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절대 겨자 눈에 바르지 마세요. 그거는 스시 먹을 때 풀어서 찍어 먹는 거지. 아, 그래가지고 태어난 지 6주 만에 그 눈병으로 인해서 눈이 멀고, 또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어머님이 이 어린 딸을, 안 못 보는 어린 딸을 키우더라고 출발하면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지났는데, 할머니가 늘 이 파니를 무릎에 앉혀놓고 찬송을 불러주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주면서 신앙적으로 이 어린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11살 때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믿고 의지할 뿐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그녀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 학교를 졸업하고 또 교사가 되어서 맹인 학교에서 안 못 보는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늦게 38살 때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참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태어난 아이가 얼마 안 있어 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일생이 고난의 일생입니다.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어머니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아이는 태어난 건 아는데 그 아이를 기뻐하며 살다가 그 아이까지 세상을 떠나니까 정말 눈앞이 캄캄했지만 늘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코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을 위한 아침이 밝을 것입니다. 당신은 머지않아 빛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드렸고, 그때마다 그 받은 은혜를 찬송시로 기록을 했습니다. 주의 성령님에서 그의 시각장애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진 마음을 다 녹여주시고 은혜로운 찬송, 아름다운 찬송을 작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54살이 되었을 때 그가 지은 시집 출판회를 가려고 하는데 오불이 필요한데 돈이 없습니다. 마침 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불이 필요한데 이 오불이 있어야 제가 출판 기념회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 이 돈을 내게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뭐 아무런 소식도 없고, 오후가 되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옵니다. 여기 파니 제인 크로스비 선생님 댁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선생님 찬송 때 많이 은혜를 받은데 이 동네에 사신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잠깐 들려서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함께 있는 분이 안내를 해서 응접실에 앉아서 한 30분 동안 같이 얘기를 나누고 차 한잔 마시고, 선생님 찬송에 계속 은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찬송 지어주세요 하고 나가면서 악수하고 나갔는데 손에 무엇을 쥐어주고 나갔습니다. 쥐어주고 나간 것을 이렇게 일하는 분한테 펴서 보이니까 5불짜리 하나를 딱 똘똘 말아가고 딱 쥐어주고 나가셨어요. 할렐루야. 가끔 미국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미국 교회에서는 달러를 갖도록 말아가지고 악수할 때 싹 쥐어준다 합니다.
그래서 표 보면 거기에 이제 목사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러를 5불, 10불 이렇게 쥐어주는 적이 있다 하는데, 아, 이분이 5불을 딱 평을 주셨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악수할 때 한번 쥐어줄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은 찬송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입니다. 원문을 이렇게, 원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구주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니 이 밖에 무엇을 더 원하리. 그분께서 내 삶의 인도자 되시니 나 어찌 주님의 부드러운 은혜를 의심하리. 하늘의 평화와 신령한 위로가 주님 안의 믿음으로 이곳에 거하네.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시네.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시네. 이것을 우리 찬송가에서 의역을 해서 이렇게 가사를 지었습니다. 한평생 예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 나가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분도 이렇게 감사하며 살았는데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면 우리는 오늘 회개하고 주님 나의 남은 여생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새롭게 결단하고 뜻깊은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